예, 9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종목의 발견자들 가겠습니다. 메르츠 증권 도곡지점 김경준 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뭐 장이 잠잠하고 잘 갈 때야 종목 얘기만 하면 되는데 최근에 변동성이 크니까 시황에 대한 코멘트를 잠깐 잠깐씩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같이 밀리는 장에서 뭐 어떻게 해야겠느냐, 뭐 사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뭐 어불성설이고요. 결국 시장에 어떤 것들을 관전 포인트로 보면서 좀 전략을 세워야 될까? 코멘트 잠깐만 해주세요. 지금 일단 저도 이제 실제 해외 트레이딩하는 창구 쪽을 한번 지인을 통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을 볼 때 두 가지를 딱 본대요. 그냥 국내 시장이다, 밸류어, 그리고 HBM, 뭐 밸류체인 국가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놓고 국내 시장에 진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 매도를 보면 SK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그 두 축을 전부 다 지금 비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현대일렉트릭 같은 기존 주도주들에서 디스가 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조금 조심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뻔한 얘기 말고 큰 이제 기준점 자체 저희가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게 현재 지금 상태의 금일 이제 계좌가 하락률이 지수 하락률보다 훨씬 이제 크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마음을 어떻게 먹으셔야 되냐면 내 종목은 좋으니까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종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급락장이나 하락장용으로다가 지금 운용 상태가 빨리 외국인들처럼 리스크를 쳐내는 쪽으로 집행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으시면서 그쪽을 더 이제 계좌의 하락 수익률을 이제 관리하는 쪽으로다가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예. 외국인 현선물 매도가 1조에서 지금 1조 5천억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현금 비중 두시면서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장을 조금 지켜보시고 추후에 이제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뭐 전망을 해야 되겠지만 예측보다는 이제 대응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좀 특징주로 꼽으신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그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은 그 흥하해운입니다. 지금 다시 안 다룰 수가 없게 되었죠. 전일 말씀드린 이제 부분이 있었는데 장이 현재처럼 지속성이 없고 주도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자금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란에 이제 새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테헤란을 방문한 손님이죠. 이제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암살을 당했고 이로 인해가지고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 대상으로 피해 보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통첩을 이제 보냈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중동 쪽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고조가 되면서 또다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제 나오고 있죠. 전일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렸어요. 해운 쪽이 움직일 때는 SPX 그린조 그 로지스를 필두로 H&M 그리고 흥하해운이 움직이는데 H&M은 너무 무겁고 HTX 그린 로지스는 시가총액이라든지 신용매매 동향을 볼 때는 너무 변동성이 크다. 그렇기에 둘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최적이 흥하해운이라고 이제 여겨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일 가장 큰 상승을 보였고 시간 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정상화가 되고 중동 정세가 이제 안정화가 되면 당연히 다시 되돌림이 오겠지만 어제는 그 제 예상과 달리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가 아닌 올라갔다라고 매도가 아닌 양매수로 양봉 마감을 지었기 때문에 또 이제 오후에 이제 확인하고 매매 붙기가 이제 용이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제 6월 중순에서 말까지 상승할 때는 투신과 연기금이 들어왔는데 어제 그 기관 매수에서는 이 두 군데가 전부 다 빠졌습니다. 추후에 3,000원을 돌파하면 3,000원을 기준 가격으로 삼으시고 3,400원까지 추세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고 이때 기관 매수가 다시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쪽으로 매수 확장이 일어났는지 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해운주 예 움직이죠. 흥하해운이었고요. 다음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은 DKT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동탄은 이제 온 디바이스 AI, 스마트 기기 증가라든지 전장 ESS 요 세 가지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이제 배터리 과전압이라든지 과충전, 과전류 요런 쪽을 방지해주는 보호회로 PCM이 이제 필요하고 요거를 동사가 이제 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이 기존 스마트폰 대비해가지고 아시다시피 이제 배터리 소모 전력이라든지 수명, 발열 요런 쪽을 지속적으로 이제 스펙이 업이 돼야 되는데 동사 역시 기존의 PCM 대비해가지고 배터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발열에 강점이 있는 뭐 그 SPCM이라고 해가지고 플래그십 모델을 이제 내년부터 채택할 전망입니다. 애플의 OLED라든지 뭐 향후에 이제
그 자동차 쪽으로다가 스마트폰 무선 충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현재도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 뭐 포드, 닛산, 혼다, BMW 이런 쪽과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향후에는 테슬라까지도 고객사로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제품 테스트 중입니다. 이 전장 부분의 수익성 역시 이제 OLED 스마트폰 부분 대비해 가지고 높기 때문에 OP 마진을 그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2분기 실적도 전년 대비해 가지고 40% 정도 증가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93% 증가된 수치라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이대로 가다 보면 그 전체 연간 실적 역시 그 매출액이 50% 증가, 영업이익까지도 84% 증가되는 전년 대비해가지고 높은 상승을 보일 전망입니다. 올해 이제 본격화되는 전장 부분도 크게 성장하겠지만 3분기부터는 신규로 고객사에 들어온 삼성 SDI 양 ESS, BMS라고 해가지고 이쪽 부분에서도 실적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네. 현재 이제 네, 그 전사 영업이익률이 고마진 신사업 비중도 커지고 있고 국내 폴더블 모델 확대라든지 북미 폴더블 출시 전망에 따라가지고 분업 역시 호재이기 때문에 다수 이런 긍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황 코멘트와 종목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워도 어쨌든 기업에 대한 종목에 관한 스터디 연구는 계속해서 이어가야 됩니다. 메르츠증권 도곡지점 김경준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